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입니다. 자, 오늘 최호환 평론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로 앵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할 이야기, 먼저 대주제부터 공개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바로 이겁니다. 유커 말고 싼커. 어감이 썩 좋진 않아요, 쌍커가. 네, 그쵸. 근데 그러니까. 유커라고 하죠, 유커. 네. 중국인 관광객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네. 요커라고도 하고, 네. 요커라고도 하고, 유커라고도 하고 그래요. 네네. 네. 어느 게 중국어 발음에 가까운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통일은 지금 우리가 유커라고 하는 거죠. 네, 네, 많이 쓰는 말이 이제 유커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일단 제가 확인은 안 해봐서 뭐가 또 올바른 표기법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쿨하네요. 쿨하네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네. 이 싼커라는 단어를 딱 접했을 때 느낌은 네. 쎄했어요. 저는 처음에 네. 몰랐을 때는. 몰랐을 때 정말 좀 비하하는 건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네. 들 정도로 약간 우리 말 특성상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거센 발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네, 그리고 싼이니까 뭐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절대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더라고요. 전 얘기한 방송사고 날 것 같아서 네. 네, 얘기 안 해요. 제발 네. 좀 참아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자 먼저 그 대부분의 분들이 뭐 싼커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 개념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도? 쉽게 말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패키지 상품 그런 뭐 단체 여행 관광객으로 오는 게 아니라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으로 자유여행 오는 분들 이런 분들이 뭐 개인적이든 아니면 3355든 네. 오시는 분들을 싼커라고 하는데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 대주제처럼 유커 말고 싼커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더 관심도 집중이 돼 있고 실제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2015년에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 10명 중에 6명이 싼커래요. 그리고 예, 이게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예,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특히 젊은 층을 주축으로 해서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 뭐 앞에서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중국인 젊은 층도 이제 더 이상 패키지 여행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자유여행, 자기가 스마트폰으로 알아보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고, 가고 싶은 곳 가고. 맞아요, 맞아요. 중간에 굳이 어디 들려서 쇼핑 안 해도 되고. 네. 뭐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세가 바뀌고 있는 건데,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뻔한 관광지를 안 간다는 거예요. 아. 내가 찾아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네. 검색해서 직접 이렇게 가는 건데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명동 아니면 남대문이었어요. 그렇지. 그렇죠. 거기 사람이 맞아요. 바글바글했지. 네. 하나 더 끼워주면 굳이 신촌? 신촌.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이태원, 연남동. 네. 연남동 얼마나 핫플레이스입니까? 서울만 그런 그래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쭉 뭐 한번 알아봤더니 뭐 여기는 서울입니다만은 이화 벽화마을 광장시장으로도 네네. 많이 가고요. 네. 뿌티프랑스. 아~ 저도 못 가본 뿌티프랑스 저희 학교에 네. 있는 거기도 네. 지금 핫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찜질방. 찜질방이 네. 그렇게 유행이래요. 그렇죠, 그 좋대요. 수건을 양 네네. 모양 양머리하고 이거 인증샷 찍는 게 되게 유행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알아요. 계란 찜계란 먹고 그런 거 거기 그러니까. 트렌드라고 하더라고. 근데 네.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 살아야 아는 문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대문을 벗어나서 뭐 명동을 벗어나서 이태원도 가고 동대문 시장도 가고 홍대도 가고 광장시장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게요. 광장시장을 네. 가요. 그 핫플레이스다 보니까 광장시장 처음부터 들어가서 끝날 때까지 하면 삼시세끼 다 먹고 올 수 있잖아요. 그 안에 아, 어디가 무엇이 맛있고 어디가 싸다는 것까지 알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데. 네, 우리도 야. 그러니까요. 우리도 잘 못 가본 데를 네,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찾아서 이렇게 오. 오는 거고요. 하다 보니까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네.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네. 가라니까 가고 네. 여기가 크니까 갔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직접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어디에 있고 어디가 핫한지 어디가 잘 팔리는지 이런 걸 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광장시장이 나오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태원이 나오는 거고 연남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블로그나 메신저를 10분 활용해요. 오케이. 네. 정보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네. 이들이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디 가서 뭘 사야 될지 하다 네. 보면 당연히 면세점을 들리는 것보다는 네. 개인 그냥 뭐 영세 업체를 가는 경우도 많고요. 거기가 더 저렴하다는 것을 알고 확인하고. 더 저렴하고 네. 사실 더 핫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사람이 면세점에서 생필품을 사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어쩔 때 우리 돌아다녀 보면 이 소규모 면세점 있잖아요. 네네. 지나가다 단체 관광객이 이렇게 있고 버스가 막 줄져 있으면 네.
여기까지 와서 저기를 왜 갈까라는 생각을 가끔 저는 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아까운 시간 쪼개서 왔을 텐데 네. 저기 볼 데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바로 옆에 진짜 핫플레이스 놔두고 네. 왜 여기로 왔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쌍커들은 알죠. 그런 걸 답습하지 않다는 거예요. 알아요. 이제 어디가 이야. 핫한 곳, 어디가 진짜로 한국인들이 많이 소비를 하는 곳이고 네네. 많이 또 판매를 하는 곳인지를 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량 구매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대량 구매가 아니라 다품목, 다품목 구매를 하는 거예요. 네네. 옛날에는 막 뭐 압력박스 막 두 개, 세 개 막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하고 막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화장품 가게도 한 화장품 가게에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가 아니라 여기서는 수분크림이 유명하니까 수분크림만 사고 여기는 영양크림이 유명하니까 영양크림만 사고 네. 여기는 로션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해졌다는 거죠. 사실 유통업체 측에서는 좀 싫을 수도 있어요. 싫을 수 있죠. 옛날에 뭐 미샤 한번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미샤 네. 한번 들어오면 다 팔았었는데 네. 마스크팩까지 싹 다 긁어갔잖아요. 그렇죠. 방금 얘기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유명하신 분들은 그리고 뭐 돈 많으신 분들은 이거랑 이거 빼고 다 주세요. 뭐 이런 식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니니까 소비 트렌드가 바뀌는 거고 유통업체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작전을 새로 짜야 되는 거고 그렇죠. 대상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희소식은 유커보다는 쌍커가 돈을 더 많이 쓴대요. 돈은 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 같아요. 한 20에서 30% 인당으로 했을 때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오니까 숙박비랄지 네. 아니면 여행 경비가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네네. 이것 때문에 뭐 20, 30%에 더 들 수도 있는데 다 품목을 이렇게 사다 보면 실제로 돈을 더 많이 쓴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 유통업체들에게는 작전 변경과 함께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오바인 듯 보이지만 새로운 시장이 또 열리고 그렇죠. 있는 거죠. 네. 네. 하다 보니 좀 경제적으로는 또 기대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유통업체들에서 마케팅 변하고 있고 사실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지자체 네. 그리고 관광청 이런 쪽에서도 마케팅을 계속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알아보고 지방으로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네. 가장 그 특징적인 게 예전엔 전면전이었다면 네. 그러니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전을 펼치던가 아니면 이제 기업과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서 여기에서 어떤 그게 단체 관광객 몰아오는 그런 거죠. 코스를 짜주죠. 네, 코스를 그래서. 짜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계약 관계를 맺었었다면 이제는 개별적인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게릴라전이 된 거죠. 네, 맞아요. 네, 완전히 게릴라전이 됐어요. 게릴라전. 근데 야, 저는 이걸 또 이렇게 표현하네. 그 굉장히 최근에 인상 깊었던 게 서울시에서 네. 중국 웨이보 있잖아요. 중국인들이 네.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네, SNS, 네, 네. SNS 웨이보 웨이보에. 공식 그 관광체육국 공식 홈페이지 그 계정. 계정에다가 도깨비 촬영지 시리즈 세 건을 올렸어요. 와, 사람들 엄청 몰리겠다. 그러니까 막 중국인 관광객들이 도깨비를 보고 아, 나 진짜 저기 가서 사진도 찍고 싶고 저기 가면 막 공유가 진짜 도깨비처럼 촛불 불면 나올 것 같고 이런데 그런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도깨비 촬영지를 실제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인증샷을 남기고 그거 있잖아요. 이제 도깨비가 이제 방파제에서 네, 지은탁에게 딱 네. 이제 안개꽃 이거 똑같은 포즈로 사진 찍어서 막 인증샷 올리고 네, 이런 맞아요. 것들을 하면서 이 관광객 유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SNS를 공략하고 또 온라인을 공략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그 김영로 앵커가 인용해 주셨던 2015년 외래 관광 보고서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그럼 한국을 여행할 때 어디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으십니까? 물어봤더니 다 인터넷이었거든요. 그렇죠. 70%가 넘게 인터넷이었는데 이거를 뭐 이 현상, 이 트렌드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었고. 자, 그리고 그 싼 커들의 특징을 또 한 가지를 보면은 숙박은 좀 저렴하게 한대요. 상대적으로 네, 굳이 찜질방에서 찜질방에서도 뭐, 자고 아니면 네.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서도 네. 자고 호텔 안 굳이, 간다는 네, 그렇죠. 굳이 내가 호텔 가서 뭐하러 자? 나는 밖에 돌아다닐 건데. 하긴 단체 관광객이면 네. 호텔이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를 가야 되는데. 네. 쌍커 같은 경우는 또 젊다 보니까 네. 게스트하우스가 사실 더 재밌거든요. 좋아요. 네. 뭐 밤에 이제 거 게스트하우스에 모이신 분들 다 같이 모여갖고 그렇죠, 친구 되고 그렇죠. 맞아. 네, 이런 것들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에서 저렴한 숙박을 하게 되는데 대신 쇼핑은 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게 그 국내 한 언론사에서
이번 춘제 기간 동안 네. 이 명동 인근에 있는 백화점과 호텔의 매출, 그것도 중국인들이 올린 매출을 조사를 해봤더니 네. 백화점 매출은 거의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80%까지 매출이 올랐대요. 작년 춘제 기간에 비해서. 네. 그런데 주변에 있는 호텔의 매출은 20%가 감소했더라는 거예요. 아, 저거 의미 있네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굳이 호텔에서 잘 필요가 없어. 그리고 아무리 좁은 땅덩어리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기 쉬운 곳에 인근에 있는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 편리하고 네. 막 그런 거죠. 그런 걸 따져보면은 이제 이것도 호텔도 그렇고 백화점도 그렇고 게릴라전이 또 된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게 변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마케팅이 변한 게 중국인들 5명 가운데 3명이 알리페이를 쓴다고 하잖아요. 알리페이. 예, 알리페이 정말 유명하잖아요. 예, 예. 예전에는 이제 온라인 결제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오프라인 결제도 가능해요. 우리가 삼성페이를 오프라인에서 쓰는 것처럼 그렇죠. 알리페이도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한데 뭐 백화점이나 면세점은 이미 하고 있었잖아요.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것만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밖에 네.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백화점과 면세점 사업을 그 영위하고 있는 한 그룹에서 네. 자신들이 갖고 있는 편의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드럭스토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대형 마트 혹시 여기서도 신세계? 그렇죠. 아, 확인. 예. 네. 어,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신세계는 다 갖고 있잖아요.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되겠네. 이 알리페이를 대형 마트와 편의점에서도 다 결제할 수 있게끔 결제하기 편리하시라고 알리페이도 열어 드린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 네. 자기들의 고유한 페이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세계는. 네. 그런데 이제 알리페이 열어주고. 야, 우리한테 편의점도 있고 뭐 드럭스토어 있고 백화점도 있고 면세점이 있으니까 여기 네. 와서 편하게 써 네. 이러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찌 보면 작전 변경이죠. 그렇죠. 그렇죠. 많이 변경한 거죠. 네. 지금까지의 그 자신의 이득을 챙기다 보면 소탐대실로 네네. 큰 이득을 그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페이 서비스 네. 하나 알리려고. 그러니까. 네, 그러다가 그거가 아니라 이제 알리페이를 해서 진짜 돈을 벌겠다. 결정 저렇게 하는 거 굉장한 그 뭐 의사결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한 가지만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기존의 면세점들은 이번 춘제 기간 동안에도 매출 증대 효과를 톡톡히 누렸대요. 네. 근데 문제가 신규 면세점들. 신규 면세점. 그 신규 면세점들은 아무래도 중국인들에게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매출 자체가 네. 별로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체 관광객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단체 관광객들이 줄어들다 보니 신규 면세점들은 그러네. 이번에 좀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이 있어요. 자,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네.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개별 업체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그래서 좀 최평님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 한국의 관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 네. 이 거대 담론을 제가 이해하고 그러니까 어깨가 무거우시겠네요. 오늘. 어깨가 무거우시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두 분께 여쭤보는 거예요. 네. 자, 두 분. 자, 유코에서 쌍코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네. 왜 바뀌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트렌드에 바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세대가 젊어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네. 세대가 젊어졌잖아요. 네. 옛날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여행 갈 생각조차 못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레저가 없었으니까 경제 레저도 없었고 경제 살리기 일하는 데 바빴으니까 먹고 사는 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슷한 시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네. 그 이후에 산업화를 이룬 사람들이 이제 20대 30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가 요즘에 누가 단체 관광 가요? 다 자유여행까지. 그러다 보니까 쌍커가 많아진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조금 네. 다른데 한번 네,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저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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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 돈의 소중함이 더 커진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여행을 가서 내가 준비한 돈을 쓸 수 있는 만큼 다 쓰고 왔어요. 네. 그냥 걔네가 뭐 호랑이 연고를 구입하라고 해도 그냥 썼어요. 네. 호랑이 연고. 근데 이제는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한 트렌드가 저성장 때문에 나타나게 그러네요. 되면서 중국에서도 그런 트렌드가 생기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야기한 게 서로 사실 상반된 건 아니고요. 그렇죠. 다른 이유죠. 네. 네. 다른 이유일 뿐이에요. 자. 중국에는요, 우리나라랑 조금 차이가 있긴 있지만, 80년대 후에 태어난 사람들, 네.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이렇게 구분이 저어져 있어요. 네네. 뭐, 바링허우, 뭐 이렇게 부르죠. 80년대 후를 마링허우, 그리고 네. 90년대 후를 주링허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각각의 개별적인 특징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네? 개별적, 세대 차이라고 하죠, 이게. 네. 지금 보면은 뭐냐면,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막 엄마 아빠가 된 세대예요. 네, 엄마 아빠가 된 세대고 네. 자기 어렸을 때 굉장히 뭐랄까
궁핍함을 경험을 했던 세대예요. 그렇죠. 중국에서는 궁핍함도 경험을 네. 하고, 하고 어. 약간 살림살이 나아지는 것도 동시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네. 네.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온 주링허우는 이제 소위 얘기해서 뭐랄까 그런 경험 없어요. 유복한 아이들이었죠. 경제 성장의 단물만 이렇게 쪽쪽 빨아먹은. 왜 이렇게 비하세요? 쪽쪽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우리 네. 어르신들이 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경제 성장에서 굉장히 유복하고 자유스러운 네. 사고방식이 굉장히 열리고 개방적인 네. 그래서 오히려 중국의 기존에 있는 어르신 어른들하고는 세대 차이를 굉장히 많이 느끼는 세대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 그러니까 바링허우나 주링허우나 어쩌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국제화될 수 세계화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여기가 그러니까 바링허우 같은 경우는 막 변화하면서 성장하는 세대에서 그렇죠. 뭔가 도전을 해야 되는 세대거든요. 네. 뭐 찾아보고 막 이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링허우 같은 경우는 그 이미 일가정 일 자녀 정책이 정착된 다음에 네네. 소황제로 컸어요. 집안의 황제로 커가지고 그 상황에서 예전에는 망나니 소리를 많이 들었던 세대이긴 하지만 네. 이제는 어떻게 평가를 받냐면 그 개성 독특함 네. 중요하게 여기고 이 사람들은 제2외국어 선택해도 러시아어 공부 안 했어요. 네네. 영어 선택하고 해외 유학 갔다 오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로 세대 교체가 되는 겁니다. 산업화의 수혜를 받았다고 그렇지. 좀 좋게 표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경제성장, 너무 싫어하시는데 경제성장의 단물을 쪽쪽 빨아먹었다는 표현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어요. 하여튼 산업화 네. 그렇다 보니까 바뀌는 거예요. 트렌드 네. 자체가 바뀌고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그 외국에 나가는 것도 다 바뀌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계속 단체 관광 요거 만세 막 이러고 있었죠. 네.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사람들 다 온라인 매출이 그러니까 그 춘절이라든지 이럴 때 온라인 할 때 전체 38%나 차지해요. 아, 어마어마한 네. 거예요. 네. 요즘에 왕홍들 봐요. 방금 저성장 얘기했잖아요. 네. 자, 지금 그 주링허우는 그러니까 80년대 이전에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은 내가 어느 바링허우구나. 바링허우 네, 네. 이 사람들은 이제 부모가 되는 세대라서 네.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90년대 주링허우는 아직 어려. 네. 어리다 보니까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돈을 봤을 때 네. 이거를 이제 그 물론 그 세대에 비해서 더 많이 쓰는 건 사실이에요. 네, 네. 근데 주링허우가 저렴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성장도 영향이 있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이끌어올 수 있을까? 우리나라로 이끌어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참 아까 근데 우리 다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종전 요구코 관광 개념 말고 그리고 또 대량 구매가 아니라 다품종 구매 네. 예, 아까 얘기했고요. 네. 그리고 또 글로벌 기준에 맞춰라 이거죠. 방금 이게 씀씀이 크고 네. 이 사람들 다 세계 마인드 세계되고 영어 우리보다 더 잘해요. 네. 막 이런 한국을 또 잘 알아. 우리보다 광장시장 더 잘 알잖아. 네. 더 잘 알거든. 네. 그 이런 사람들한테 글로벌 기준을 맞춰서 대줘야 돼. 옛날에 중국인 관광지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아니 아까 앞서서 시작하기 전에 어깨가 네. 무겁다고 막 되게 포부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결론이 나온 거죠. 아직까지는 그냥 평이했어요. 네. 뭔가 하나 터트려 주셔야 거야. 돼요. 2015년 네. 메르스 사태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네. 최유한 평론가가 네. 뭐 심포지움에 발표자로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 기체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네. 문화체육관광부 네. 이런 데서 주최하는데 공식적으로 간 거예요. 네. 기록 남아있을 거예요. 네. 깨알 자랑. 근데 주제가 뭐냐면은 네. 이럴 때 자랑하죠. 아, 그럼요. 네. 어떻게 하면은 요우커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요우커들이 그러니까 선호하는 숙박시설과를 네. 만들 수 있고 현황이 어떤가? 네. 그리고 기타 요우커에 관한 토론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되게 답답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실제로 제가 저기 맨 끝에 있는 전문가 그룹 안에 네.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네. 온통 관심이 단체 관광 요우커에 맞춰져 있어요. 이게. 아, 2015년이면 충분히 그러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저기에서 얘기한 게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면서 이야기하자 했거든. 아, 그러면 안 되죠. 또 얘기가 달라지네요. 그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서 숙박시설이 어떻고 그 사람들의 문화적 환경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 다 듣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한민국은 유커만 유치할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네. 한국에 와서 한국과 인도 간의 관계가 한인 그러니까 그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격상된다는 뉴스가 막 되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유코밤뿐만 아니라 인도도 있고 네. 동남아에 그 많은 인구들 많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도 들어오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 들고 아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의가 있다 하면서 쭉 얘기했더니 왜 인도를 무시하냐 중국만 중시하고 네네. 뭐 중국 새로운 트렌드 바뀌는 것까지 생각해서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고위 관계자가 네. 아 좋은 아이디어 신선한 충격입니다라고 얘기해서 또 신선한 충격을 받으셨구나. 네, 저는 또 다시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고위 관계자가 인도 네. 얘기했더니 신선한 충격이라고 할 줄. 아 빠른 얘긴데 네. 왜 그걸 이렇게 더 넓고 더 깊게 네. 아니 더 멀리 보지 못할까 이런 것들이 한국의 관광 정책의 한계인가? 이런 관공서에서의 한계인가? 오히려 민간에서 네. 기업에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더 먼저 끌고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답답했어요. 그럼 그 한계 틀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요? 한계 틀을 지금부터 깨뜨리려면은 네.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네,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얼마 안 되는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네. 이따 얘기 말씀드릴게요. 그 어쨌든 네. 기업이 확실히 이 관을 앞서가는 건 사실이에요. 반드시 분발해야 그렇죠. 돼요. 네. 분발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결론을 들어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아직 궁금해요.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마음속에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남아요. 저도 안 닦은 느낌 들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결론을 내려주시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일단 해주세요. 중요한 네. 거는 왜 그 고위 공직자에 계신 그런 분들이 10년 이상 30년을 내다보면서 이야기하자라고 하면서도 네. 바로 눈앞에 있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가 요 얘기만 하는가 할 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시대를 보는 눈 네. 트렌드를 네. 읽는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필요한 게 지금은 관광을 뛰어넘는 관광 네. 그리고 경험을 뛰어넘는 경험 네. 만족을 뛰어넘는 만족을 주어야 되는 시대다.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하나 냈죠. 중국인 한국에 오는 그 쌍커들 중에 네. 중국인 그러니까 뭘까 그 블로건데 네네. 블로건데 수천만 명 내지 수억 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파워 블로거들이 있어요. 왕홍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마크해야 되지 않을까? 아. 정책적으로 마크하는 것이 네. 오히려 그 사람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체제 비용까지 다 대주면서 제대로 이렇게 서비스하면은 네. 그거 보고 오는 몇억 명의 중국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아이디어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게 아까 관보다 기업이 더 빠르다고 얘기했는데 기업들은 이미 왕웅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우리가 여기서 네. 오히려 정부에서 그렇게 더 한다면은 그러니까요. 기업에서 더 힘을 내서 더 많은 이렇게 정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 그런 생각을 못 할까라고 하면서 제가 결론 내겠습니다. 자. 싹쓰리에서 스마트로, 대량 구매에서 취향 소비로 바뀌는 시대에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유커를 비롯한 범 글로벌 그렇죠. 소비자들을 맞이할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뭐가 눈에 띄었냐면은 관세청에 따라서 보니까 2015년에 전국 47개 면세점 총 매출 가운데 국산 브랜드의 비중이 37%였고요. 그리고 해외 브랜드의 비중이 63%였대요.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제품,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는 것보다 해외 글로벌 브랜드들을 사는 비중이 더 많았다는 거죠. 네. 이게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나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이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을 그렇죠. 살 수 있는 그런 제품 경쟁력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숙제들이 남아있어요. 중국인 관광객 자체를 유치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제품 자체를 인기 있게 만들어서 중국인들이 우리 제품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 뭐 이런 것들도 남아있으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를 구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들도 나오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구매하게 하라. 좋네요. 김영롱 의원님요. 제 결론 직설은 저 뒤에 코너가 좀 길어서요. 네. 그냥 빨리 끝낼게요. 네. 진짜 대한민국을 알아가는 중국인 관광객이라고 했습니다. 긴장해야 돼요. 이제 가는 곳만 꾸며서는 안 되고 이제 전체 대한민국을 우리가
뭐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업체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다시 한번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유커에서 싼커가 얼마나 큰 우리의 경제적 비중을 차지하게 됐는지를 알아봤고요. 경제 직설 시간이었습니다. 최요한 평론가 그리고 김영로 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